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며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느냐 이 말씀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회개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결실에 대해서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가부간에 판단하시고 회개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ability,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능력,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왜 이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각각 주셨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말한 여기서 이 숫자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이라고 말하는 오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서 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숫자로는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도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이 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헤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헤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이시다. 능력의 호흡이시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능력 이런 걸 의미하고 있고 또 빛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입기운 하나님의 입기운, 입에서 나온 기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호흡,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것으로 이루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바로 창조의 능력, 바로 생명의 호흡, 생기를 가진 계시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 생명의 빛으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는 다섯 달란트를 또 남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또 남겼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배가를 만들었다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양육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 자신이 생명이 있고 자신이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그 생명을 갖고 그 빛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호흡, 그 생기를 가지고 일을 하여서 그와 같은 자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달란트 가졌다는 거는 무엇인가? 두 달란트 가졌다는 이 둘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를 말합니다. 이 베트는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집, 또 거하다, 또 성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베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베트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에서 6에 해당이 되는 바브라는 이렇게 일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약간 끝에 후크같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있는 일자 같은 자인데 그것이 위에서 하나, 또 위아래로 붙어서 하나, 밑에 하나, 그래가지고 한국의 디귿자 같이 생겼는데 이 바브가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져서 베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바브 하나당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6, 6, 6. 그래서 이게 18이 되어져요. 6이 세 번이 합쳐지면서 18이 되면 이거는 헤이라는 히브리 말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집. 이것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는 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이 둘은 어떤 의미로 이들이 보고 있냐 하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육체로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또한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두 가지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시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증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증인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진 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요. 또 육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또한 2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증인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달란트를 가진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자로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육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두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해요. 똑같이 자기와 같은 자들을 또 양육해서 배가를 한 거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떤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이 되어지고 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아,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능력에 생명의 능력,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룬 것 같이 또 두 달란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자, 육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증거하며 자기와 같은 그러한 증인들을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잘했다, 정말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남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21절, 23절의 말씀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능력 생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배가하고 리프로덕션 한 사람, 정말 프로핏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즐거움에, 그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다섯이라고 말하는 헤이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다섯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사람의 본능, 또 루아흐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이 호흡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이모션이 움직여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네 번째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세상에서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그 초월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짐이, 이 다섯 가지가 이 오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본능 자체가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divine nature,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이지만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행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질 것이냐? 저는 이왕이면 정말 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이와 같은 달란트를 많이 가지려면 그 달란트를 이미 주님께서 그릇으로 준비시킨 자예요. 재능을 이미 그만큼 주고 그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고난의 시간이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넓어지려면 깎여져야 되겠죠. 내 심령이 깎아지고 내 심령이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깎여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릇이 크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두 달란트 가진 자가 되고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릇이 커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릇을 더 넓혀가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에 제가 정말 처음 은혜 받으면서 맡겨진 일을 충성 때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제 은사를 넓혀주시더라고요. 더 기름 부음도 더 확장되어지고 말씀의 깨달음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아 은사가 증가되는 거를 제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ability를 더 넓히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더 많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우리 살펴보겠어요. 자, 이 한 달란트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 단어에서 1이라는 숫자는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게 생겼어요. 한국의 쉼표 같은 게 윗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가 옆으로 누워지게 있고 아랫부분에 다시 거꾸로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쉼표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요드라는 단어예요. 이 요드라는 단어 두 개 사이에 막대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 막대기가 바브 6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요드는 숫자로서 10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드 두 개 10 플러스 10 그리고 가운데 막대기 6을 합치면 20 6이 됩니다. 그런데 이 26이 또 다른 단어에서도 동일하게 26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야훼라고 말하는 그것이 똑같이 26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 속에는 헤이라고 하는 5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10이 되어져요. 5 플러스 5가 돼서 10이 되어져요. 그리고 요드가 있어서 이 요드 10이 되어져요. 그래서 10, 5, 5 해서 20이 되죠. 그런데 바브가 하나가 있어서 26이 되어져요. 이 아도나이하고 이 알렛하고 똑같이 26이 되어지면서 이 26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는 누구냐. 두 요드가 있는 사이에 바브가 가운데로 딱 막혀 있으면서 그 요드 두 개가 이 바브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요드 두 개가 연결이 되어지고 가운데서 그 막대기 하늘을 그은 것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중간에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브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렛이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떨김나무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자냐? 15절을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다 이런 단어를 써요. 여호와 영원히 있는 이름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우리가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닉네임, 칭호다, 닉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당신의 이름, 닉네임, 칭호는 뭐냐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것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렛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는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뒀어요. 자,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집안에 꽁박혀 앉아있어.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죄지으니까 만나면 귀찮으니까 만나면 나한테 이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방 안에 앉아서 죄 안 짓고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그리고 이따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휴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지어지도록 바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휴거하기 위해서 곧 오실 동안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방 안에 앉아서 거룩하고 신령한 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 가진 자로 땅에 묻어준 자 내 심령 안에 그것을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는 자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부딪힙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고 깎아지게 돼 있고 회개할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중들처럼 산이 올라가서 목닥 두들기고 도닦게 하지 왜 이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고 사람들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있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도록 예수 생명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도록 5라는 숫자가 가진 것처럼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도록 2라는 숫자가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그 일을 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도 그 일은 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부딪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죄는 마치 설거지통 오물 속에 오물이 다 밑에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마치 깨끗한 물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거룩한 자 같이 거룩한 자가 된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나 누구를 통해서 한번 건드려지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 콩나물 대가리가 올라오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버리려고 했던 찌꺼기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거룩한 심령이 되려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성을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율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까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두려운 신앙인으로서 움츠려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나아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 말해요? 26절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 말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를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실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그 예수의 이름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내가 빼앗기느냐.
그는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날로 더 커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더 커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볼 때 저들이 지옥을 갈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심령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받았지만 복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죄인입니다 그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 믿는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 말은 하는 자이지만 참 믿음, 참 십자가의 복음은 갖고 있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어떤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30절에 있는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뭔가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거룩거룩 경건한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생명과 그 빛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자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개합니다. 회개하실 때 이거는 계산하시는 회개입니다. 잘했나 못했나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반드시 주님이 판단하시고 회개하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가질 것이냐 정말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주님 안에서 작은 일을 주었을 때도 충성된 일을 했다고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가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와우, 이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우리 안에 적은 능력을 주고 정말 작은 정말 깨달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적은 능력 적은 깨달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충성되이 한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맨 끝장에 12절에 하는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얘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자이면서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겠구나.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전하고 가리켜 지키게 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충성되이 내게 맡겨주신 재능으로, 달란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요롭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